왼쪽에 있어? 안 보이는데. 1시티 전쟁이요? 모르겠다, 나도 그거. 1시티 전쟁? 글쎄. 솔직히 전쟁 자체도 썩 너무 좁아. 범위가 늘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어떤 새끼가 이 문명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에이 재미만 있으면 됐지 뭐 멀티 그들은 할 것도 아닌데 나는. 아이 또 멈춰주니 지랄이네. 아 조심해. 생긴 건 아웃백처럼 생겼어 근데. 님께서 너의 희생을 원하신다 뭐라. 카드 왜 이렇게 많냐? 뭔 놈의 카드가. 아, 나는 살면서 코사크보다 좋은 유닛이 나올 줄 몰랐어요. 나오네, 근데? 자비를 공격 후 이동이 가능한 유닛보다 더 사기 유닛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이거는. 아, 난 진짜 할 말이 잃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얘는 기본 이동도 빨라가지고 낙탈할 때 존나 편한데 뭐요? 장군의 추가 장군의 이것저것 덕지덕지 발라면 또 보너스 줄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얘는 이동력 플러스 2야 기본적으로 장군 때문에라도. 페르시아 뭡니까? 페르시아 페널티 입으면서 전쟁해야지 겨우 이동력 2. 그것도 10턴 동안 봤는데 얘는 패시브가 이동력 2네? 생각해보니 그러네? 미친! 아 정말 페르시아 왜 하냐? 중심명 도대체 어떤 괴물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까? 나왔다 탱크. 위님 그거 하자 그거 띵띵. 아,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 씨. 귀찮게. 원주민 전쟁 해야 되나? 난생 이런 문명은 해본 적이 없지만.
그거 하라고 하면은 하기가 싫네. 아 근데 예언잔 진짜 꿀잼이야. 나 이거 꼭 추천합니다. 이 모드 해종대왕도 이 정도 아니었어요. 미친 새끼다. 아 나는 진짜 이칸 이시트 페어시텐 디스 인생 부유층. 이해하려고 하는 게 멍청한 거. 그냥 이런 게 만들고 싶었다. 정도만 이해하면. 얘는 솔라 플레어 안 맞겠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름 소소한 이유긴 하네. 오, 이병대. 사기라고 불릴만한 모든 요소를 들고 있는 문명이다. 이동력도 있어, 전투력도 있어, 내정도 돼. 타이밍 럭시도 가능해. 보시면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뭐 굳이 따지자면은 안 되는 거를 찾으라고 한다면 자비심 베풀기? 그건 안 되겠다. 아, 진짜 시세에서 죽고 싶다. 너무 쉽다, 게임이. 약간 병참호송대? 내가 이걸 지금 본 거야? 병참호송대요? 병참호송대? 내가 병참호송대까지 하면 이동력 며칠이 안으로 가? 11인가? 이동력 11이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인데 쉬 그러면 두 턴이면은 세 턴 네 턴 다섯 턴 여섯 턴 일곱 턴 여덟 턴이면 맵 끝에서 끝에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력인데. 해전도 졸라 셀 거고. 얘네 해전도 사기야. 내가 이기겠지 무조건? 아 맞다. 끌고 다니면 되겠구나.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정복이 쉬워졌으면서도 어려워졌어요. 스도 페널티랑 CO2 높아져가지고. 아 이거 유성우 못 보겠는데? 그 절대로 구열창 안 해주겠네. 구열창 절대 안 해줘. 보통 한 명 정도는 걸 법한데 안 걸어줘 절대. 러시아가 좋냐고요? 글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 왜냐면 러시아가 좋은 면모가 분명히 있어. 콜롬비아에 비해서 내정이라든가. 근데 콜롬비아가 날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은 러시아도 힘들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어? 비행선 끄고 다녀야지. 아하, 계속해 볼까요? 잠깐만. 아, 좋아, 좋아. 남은 건. 아, 근데 난 프랑스가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해. 아직 프랑스 나오지 않았는데. 프랑스도 이렇게 버프 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 이런 미친! 야, 더 있었네? 와! 와, 씨발, 내 세상에 살다 이런 능력 처음 본다. 야, 조상님이 그란 콜롬비아 왔던 올리바르, 뭐, 동생이야? 아니, 미국에 히스패닉이 많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닌데, 야, 러시아 꺼져. 무조건 그랑코르비야. 무조건. 와, 나 씨발 살다 이런 걸 보게 될 줄 몰랐다. 살면서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야,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니? 와. 아니. 와, 씨발, 내가 지금 살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뭐라고 받아줘야 돼요? 아니, 나는 모두 회복한다길래, 어? 뭐지? 유닛 즉각 회복? 무명 5 위대한 제독인가? 어, 그래도 상이네. 엄청 좋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공격 다 하고 공격 또 할 수 있어 이거 지금은.
와, 내가 이거는 이건 아니죠. 이동력 2에 전투력 5에다가 또 때린다고? 이거 약탈 11번 11번 할수 있어. 아니, 야 생각해 봐. 봐봐. 이동력 11짜리 아이를 데리고 약탈을 한다 쳐. 이 친구로. 얘가 장군 두 개에다 병참 지원 받고 병참 호송대 받으면 이동력 11이야. 그지? 여기서 아, 적당한 데 없냐? 여기서 출발. 이동력 11이야. 출발. 이동. 아, 야, 언덕이네. 여기가 좋겠다. 여기서 출발. 1, 2, 3. 아니구나. 0점, 0점. 1.5, 3.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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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탈. 8이야. 그래서 3 남았어. 이동우, 약탈 두번할수 있어. 7번 약탈했어. 한번더 써. 약탈. 아야. 한번더 쓰면 10이니까 이번엔 11인가? 10인가? 10일걸? 10일 거야. 10 맞을 거야. 그러면은 약탈 약탈 약 이동한 다음에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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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몇 남았냐? 10 4.25 남았지. 그지? 이동해서 약탈 약탈하고 1 이동명이 남아요. 이게 씨발 말이 되냐고요? 아니 오케이 간다. 아 이건 찍어야지. 와 내가 말이 안 나온다. 야, 근데 왜 슐레이만은 항상 야만인이랑 같이 나오는 거냐? 유저기 궁금해지네. 당신은 리아네로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모든 타일을 약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얘겐 정복당했는데 왜 인구가 이래 높냐? 농장밖에 안 지었나 보네.
뭐야 그래픽 깨지네. 왜 깨지지 이게? 되게 불편하네. 수도 두 개 남았다. 이 게임 질릴 때 콜롬비아 하면 되겠다. 어이가 없네. 병참 지원 없어? 총성 몇? 4.4? 남아? 남아? 하지 않아. 아 귀찮아 씨. 턴 넘기기도 귀찮네 이제. 보자. 오케이 굿! 대야 굿. 아 이제 남은건 이름이나 족치는거네. 비렘이나 탱크만 보내도 띡! 하고 죽을텐데 뭐. 띡! 야 대 아메리카 합중국이 아니야 대 콜롬비아 합중국이야. 아 귀찮아. 와 수도 대폭발 오반데.
오, 이거 화산 폭발 계속 시켜가지고 한 턴만에 적대 수도 인구 0으로 만들기, 1로 만들기도 가능하겠는데? 예언자? 아, 네,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컨셉이었다. 준비해봅시다. 그지거리. 너무 역시. 어딨지? 산말. 또 하나 남았네. 왜 그랑 콜롬비아가 무너진 줄 알아? 야네로가 이렇게 센데 어떻게 약탈을 버겨요? 하야하고 말지. 보자, 뭐 남았지? 어? 실수했다 이거. 아, 어렵네. 여긴가 대충?
7레벨 장군 어딨니? 여기 있구나. 쟤만 부수면은 끝나나? 예, 전설의 약탈입니다, 여러분. 얘지? 뭐야, 또 터져? 근데 화산으로 올라가는 산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리아네로 이동 속도가 11인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종특으로 1, 장군으로부터 1,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령관으로부터 1 더 받고요. 그죠? 3을 더 받습니다. 기병대는 원래 5고요. 거기에 3을 더 받으니까 8이 되겠네요. 그죠? 경참 호전대 1 붙여줬고요. 그리고 경참 지원까지 껴서 1 더 붙였고요. 마지막으로 기병대 승급 중에 이동력 1을 더 올려주는 게 있어서 12를 찍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 후 공격 후 잠깐 뺄게요. 공격을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건데 이걸 활용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 잘 보세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탈이 가능합니다. 정말 재밌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탱크 군대가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죠? I can't believe it이네. 탱크에 장군 이동 전투를 겹쳐줘서 이렇게 순식간에 암세를 한 턴만에 세 번 공격해서 개딸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랑 콜롬비아의 사기성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경제적 이익. 자, 끝냅시다. 120턴 전국 승리네요. 승자의 얼굴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그 승자가 역사를 기록한다는 점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행동은 영광스런 내일로 확고히 우리 민족을 인도합니다. 그랑 콜롬비아 부사임명 진짜. 와, 나는 제 레벨은 4레벨이고 아 그거 잠시만요.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터치한 유니 전투엔수 500, 터치한 유니 80기. 파괴한 도시 합계 몇 개야? 아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네. 아쉽네요. 와, 근데 진짜 너무한다.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문명을 만들 생각을 하니? 진짜.
대 레벨이 아니라 아마 기울 레벨이겠죠? 기울 레벨 1레벨이네. 뭐요? 혜성? 혜성이요? 혜성 같은 소리 하네. 기울 레벨 오르기 지구 모든 문명을 파괴해버렸다. 그러게. CO2 수치 꽤 많은 것 같은데. 아, 678이면 그렇게 높지 않네. 다른 문명들이 CO2 배출하긴 해. 이게 진짜 환경전사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하, 썸네일은 3편까지겠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 여운이 남는 판이었다. 예. 그 뭐냐? 그랑콜롬비아 영상 썸네일은 이겁니다. 이게 될 것 같아. 예상입니다. 팔뚝 보입니까? 존나 세 보입니다. 아, 네, 예언자는 확실히 꿀잼 콘텐츠야. 아, 내가 이건 인정한다. 예언자는 진짜 잘 만들었어. 이거는 대장 모드는 필수야. 내가 봤어. 너무 재밌어. 이 모드 끼고 안 끼고 차이가 심해요. 아마 아쉽게도 혜성을 떨어뜨리진 못한다는 거. 아니 여기까지 갔는데 40분 걸렸네. 여기까지 갔는데 20분. 와, 내가 이런 문명은 살다 살다 처음 본다. 보고타 인구 1도 처음 보고. 인구 적재. 몇 시간 걸렸냐? 7시간 걸렸냐? 7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다. 아, 녹화 여기까지. 나 엉덩이에서